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AI넷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AI넷 신문을 보시려면 텔레그램 이용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유엔 미래 포럼 치거나 AI넷 치면은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니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AI넷 치면은 또 여기 들어와서 하루에 20개 정도 전 세계에서 그죠 굉장히 이제 핫한 뉴스, 정말 중요한 뉴스, 이 미래학자들이 선정한 또는 쓰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수천 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 뽑아서 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1년에 한 번씩 책을 제가 알게 돼서 어제 제가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교보문고에서, 야, 이거, 국방부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국방부,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읽었더라고요. 네. 만 권이 지금 국방부에 퍼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됐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다가 AI 네. 마인드봇 이야기도 쫙 써가지고, 그죠? 네. 박 교수님하고 그 마인드봇하고는 이렇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마인드봇 사업도 잘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마인드봇이 나오기 직전인데 저희가 그죠 프로토타입이 언제 나오죠? 한 8월 달에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뭐 네. 소프트웨어가 다 장착되는 건 아직까지 그렇지 아니고. 아니죠. 네. 기본적인 기능만 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만 하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장착하고 교사 기능 아까 교과서 집어넣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우미 로봇 그 이야기 할 건데 그죠 도우미 로봇 또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고독사를 하잖아요 네. 로봇이 한 대씩 있으면 네. 일본 같은 데 로봇 한 대씩 정부가 주겠다고 그죠 이렇게 공약 선거 공약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네. 발표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삶이 그죠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아마 내년 말 정도에 그죠 다 들어가서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봇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설명드릴 그 노인분들의 그 치매라든가 고독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하나의 큰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면은 많은 참 마인드봇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마인드봇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빨리 연락 주시고, 저희도 지사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지금, 로봇이 치매 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그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골든펍이니, 뭐, 그죠? 나오니, 페퍼, 큐티, 스티비, 엠마, 카스퍼. 카스퍼는 뭐, 꽤 괜찮더라고요. 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제치고 아마 마인드봇이 1등 하지 않을까. 다양한 이런 로봇인데, 지금 저희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엠마, 카스퍼, 몰리, 나오, 페퍼, 이런 거. 우리 빨리 대표님하고 해야 되는 게 이름 짓는 겁니다. 이름.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빨리 지어놓고 우리가 네. 등록을 해놔야지 남이 안 가져가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세미, 노라, 데이지 뭐 이런 이름이 있다. 네, 왜냐하면 치매 노인들이 가장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름이 뭐 학환 뭐 이렇게 이 입을 막는 이게 그죠 다침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미 하면은 열린음이죠. 이런 열린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네. 뭐 확장성 확자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확장 이런 게 아닌 그냥 굉장히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득인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성이라 해야 돼요. 중성 여자 아이의 그죠 로봇 이름 남자 아이의 로봇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노인 할머니들은 또 남자아이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로봇이 지금 치매 노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로봇 이름을 뭐라고 하면 제일 좋겠니 하고 저는 지금 이제 ChatGPT-4o에게 제일 먼저 물어봐요. 4o에다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렇죠? 루나
루자는 루하기가 힘드니까 그죠. 버디 버디는 미국에서는 버디 헤이 버디 야 친구야 이런 뜻이고 펠 이것도 다친놈이거든요. 펠 한번 다치니까 핀 노라 이렇게 열리는 그죠. 노라 세미 세미는 샘 남자일 수도 있고 세미 해서 여자 이름 비슷하고 그죠. 뭐 네. 있습니다. 릴리 이런 것도 있고 마일로 데이지 데이지 는 이제 꽃 이름이면서 그죠 여자 이름 네. 데이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부르기가 좀 쉽고 아무튼 한국 이름을 뭐 그죠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전 세계 안 팔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다 팔 생각을 하면서 남녀 공용인 이름 뭐 그죠 네. 피스도 괜찮아요. 우리 장관님이 지난번에 피스로 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죠. 네. 네. 이걸 한번 생각해서 미리 그저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네. 브랜드 등록도 일단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 네임을 그 고객들이 직접 로봇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내가 부르고 싶은 옛날 뭐 애인이라든가 사랑했던 사람을 거기다가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이름은 생활 가운데 붙일 수 있는 또 옵션도 우리가 좀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을 세상에다가 우리가 팔 때 어떤 이름이 가장 고객들에게 와닿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좋은 또 그렇죠. 예, 그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자기가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부르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그 자기가 그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네.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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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전 세계적으로 다를 거니까요. 그렇죠. 이름은 예.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우선 이미 나와 있는 것들 가격이 나와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그죠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선은 이제 귀여운 그죠 그 토이 로봇 그죠? 네. 그다음에 그래도 멀쩡하게 네 다리가 있다든가 뭐 돌아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것도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골든 펍 이거는 지금 현재 뭐 하나로 18만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아지인데 귀여운 강아지인데 저기 가면 그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그죠 아주 부드럽고 이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커들리하게 이렇게 만질 수 있고 털이 이렇게 달려 있는 강아지예요. 네. 그다음에 파로는 일본에서 개발된 폭신한 로봇 아기 물개입니다. 물개 물개 요놈은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파로가 주인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더라 그러면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고 상호작용하거나 정서적인 이런 지지 그죠 사랑을 제공합니다. QT 시스템 요놈은 조금 이제 비싼 거고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블루밍턴 연구자 치매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두 개의 눈썹, 두 개의 눈, 그리고 입, 뭐, 다양한 표정도 하고, 2피트 높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다 나오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파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개발된, 아까 아기 물개는 약 700만 원인데, 주된 기능이 치매 환자에게 네.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 아이보라는 놈도 있습니다. 아이보는 소니 예, 예, 가격을 좀 외우세요. 소니에서 개발한 사회적인 로봇인데 350만 원 그죠? 350만 원 아이보 그림이 나오니까 나오도 있습니다. 나오 나오는 현재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소프트뱅크 그죠? 네. 손이죠? 네. 손. 개발한 휴머노이드 손정이 로봇인데 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치료, 교육,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대화 활동 이런 게 해서 이거는 1,000만 원 그죠? 예상하는 거고 페퍼는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이거는 2,5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리하고 비슷하네요 가격대는. 네, 페퍼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입니다. 네. 손정이가 로봇에 팍 빠져가지고 오래 전부터 했어요. 이렇게 아까 QT 시스템도 조금 비싸고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그죠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로봇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스티비도 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지금 스티비 다양한 사회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인간 간병 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간병인 스티비는 간병인이다 이렇게 되고 연구 및 전망 이러한 로봇들은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물론 뭐 이 치매용으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위에 또 많습니다. 네. 엠마라는 것도 있어요. 엠마는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서 설계된 로봇인데 인지 자극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대화나 활동을 통해서 환자들의 정신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판매가는 안 정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카스퍼는 뭐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카스퍼는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거다. 카스퍼는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감정, 기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장애하니까 뭐 감정을 표현 잘 못하고 하니까 카스퍼. 몰리도 있고요. 몰리는 치매 치료와 관련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몰리는 아직까지 가격은 이게 지금 제가 세 군데, 네 군데 물어본 거예요. 네. 아까 ChatGPT 4.0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게 제미나이 플래시까지 씁니다. 1.5 플래시 최근 어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플래시 여기다 물어봤고 쭉쭉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사진들을 부탁을 했어요. 내가 4.0에다가 4.0가 ChatGPT 4.0 오픈해야 거기다가 너무 좋습니다. 4.0는 옛날에는 내가 사진을 이렇게 일부러 구글에 들어가서 뭐를 쳐야 되느냐 하면 아까 뭐 이런 골든 펍을 쳐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기사와 관련돼 네. 있는 사진을 쭈루룩 뽑아줘. 500개 뽑아줘 하면 500개 나오고요. 네. 30개 뽑아줘 하면 30개 나오고요. 자 이게 골든 펍인데 얘가 골든 펍입니다. 골든 펍. 네. 얘는 아까 몇 백만 원 했죠? 네. 몇십만 원 했나? 몇십만 원 됐어요. 네. 몇십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만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네. 바로입니다. 바로. 얘 물개 같은 물개 요것도 얘는 이제 할머니가 내가 요런 표정을 하니까 내가 요런 움직임을 하면 정말 할머니가 좋아하고 귀여워하더라는 걸 딱 기억하고 할머니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런 표정 눈을 깜빡이면서 눈을 떠가지고 깜빡깜빡 하면서 그래도 물개입니다 물개 얘는 얼마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봐 금방 이것도, 지나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보 요게 이제 조금 그래도 아이보 얘는 제가 봤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아이보 만들어가지고 갠데 그죠? 뭐 말 못하죠. 네. 우리 마인봇은 말도 하고 뭐 교과서로 가르치고 온 것도 하는데 얘는 말 못하고 그냥 얘가 꼬리 흔들고 그죠?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인사하고 고개 까딱까딱하고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 이 정도가 이게 아이보 로봇입니다. 아이보 아이보 로봇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도 얘가 뭐 1,00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나오 요것도 나오 요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한 2-3천만 원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다 나오, 움직이니까. 예, 예, 예. 다 움직이니까. 아무튼 얘가 나오 이고요. 나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퍼 얘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페퍼. 그러니까 여기 우리 AI 마인드부터 네, 저렇게 앞에. 네, 앞에 예. 있죠. AI 마인드부터 길게 하려고 합니다. 네. 길게. 이게 해서 뭐 코딩도 가르치고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온 거 수학 문제도 쫙쫙 풀어주면 막 지가 그죠 움직이는 화면으로 풀어줍니다. 예, 예 페퍼 이거만 해도 한 3-4천만 원 네. 같아요. 네. 예, 페퍼이고요. 페퍼. 그다음에 QT 시스템은 아직까지 가격 나왔나? 아무튼 QT 시스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조그맣죠? 네. 예, 조그맣고 얘는 치매를 위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고 예, 치매 환자하고 또 대화하는 거 네. 스티비도 있습니다. 보이스 저 뭐 말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세이프티 있어가지고 쫄쫄쫄 돌아다니고 얘도 그렇습니다. 엠마 가격도 나와 있고 엠마 AI 로봇도 있고
카스퍼, 이게 지금 저희하고 제일 가까워요. 네, 카스퍼가 얼굴도 그죠, 이거 이 실리콘으로 해서 얼굴이 좀 움직이면서 하는데 얘는 훨씬 적어요. 저희는 1m인데 얘는 뭐 그죠 한 30cm, 뭐 30cm 주로 앉아 있고요. 네, 요 정도로 앉아 있어요. 거칠 못하지. 예, 근데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을 한다든가 그죠 느낌을 약간 가진다든가 이런 거 몰리. 자, 이렇게 해서 이게 4O입니다. ChatGPT 4O에서 그림 그려줘, 사진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다 해요.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로봇 치료 치매 환자 되죠. 골든포비 이런 것들이 있다. 푹신푹신한 아까 물개 그죠. 가격이 또 예, 어떤 거는 여기에서 가격을 내주고 큐티 그죠. 우주 비행사 복장을 입은 로봇 아까 봤죠. 아직까지.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큐티가. 네. 왜 로봇 치료의 효과, 로봇 치료의 미래, 로봇 치료가 어차피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람이 네. 없기 때문에 로봇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서 특히 갑자기 쓰러졌거나 그죠? 네. 보독사 당하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로봇이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 우주 복장 입었고 여기 이제 가격대가 또 그 엠마 그죠? 3천만 원이네, 그죠? 엠마, 노인 돌보미, 페퍼, 이것도 한 3천만, 2,500, 3천, 그죠? 페퍼, 카스퍼, 요거는 4천만 원대네, 그죠? 네, 4천만 원. 영국의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개발한 카스퍼가 꽤 비쌉니다. 몰리 로봇은, 이거는 뭐, 그죠? 뭐, 700만 원, 이스라엘 회사가 개발한 거고. 주로 이런 치매 환자용의 그 로봇은 인지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향상을 네. 시켜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을,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아주 누워있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력이 뭐라 그러죠? 이제 근육이 그죠? 없어지니까 나중에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얘가 빨딱빨딱 하면 얘를 따라가려고 따라잡고, 그죠? 운동도 네. 할 수 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고 뭐 약 드세요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뭐 치료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 사람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로봇이 배치가 되는 것이 배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이처럼 이제 가격대가 보니까 그죠 몇 백만 원짜리에서 4천만 원짜리까지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걔네들은 뭐 교사 역할도 못하고 그죠? 네. 그냥 예, 할머니하고 그냥 몇 마디 대화를 한다든가 아까 카스퍼 뭐 이런 정도가 대화를 하고 앞에 거는 뭐 대화를 못해도 한 2, 3천만 원짜리 그죠? 네.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고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오늘 교수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로봇이 일반적인 그 AGI, 인간이 커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AI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또 크기도 좀 한계가 있고 가격도 다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로봇을 쓰다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상상해 보면 실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로봇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기대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이만큼이 또 실증이 나고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제품들이 나오지만은 어쩌면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이제 그 로봇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인드봇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증이 안 나는 로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강아지를 우리가 이제 이방에서 키울 때 강아지가 로봇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항상 어떠한 그 상태에서 나한테 반응을 해줄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이 되고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로봇도 역시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답을 줬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부족한 점, 또 그 기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점 또는 열 가지를 하는데 한두 가지만 가지고 로봇이 만들어지는 점은 우리가 또 나머지 여덟 가지에 대한 또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봇은 AGI처럼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또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사람의 표정을 짓기, 표정을 짓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표정을 줘서 사람과 감정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감정을 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마인드봇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실증이 안 나게끔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인드봇을 살게 될 경우에는 다른 것을 안 사도 될 정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클라우드에서 그저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계속. 지금까지 잘 안 되던 만약에 뭐 언어 중에서도 그죠 20개 언어를 뛰어넘어서 뭐 아프리카의 무슨 언어도 배운다, 뭐 중국의 무슨 그죠 뭐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사투리 한국말로 사투리를 네. 이해를 하냐 뭐 사투리를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네. 시켜 나갈 거니까 하루가 예. 다르게 달라지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로봇이 나와 있는데 그죠 이미 카스퍼 같은 놈들은 굉장히 그죠 인기를 좀 끌고 있고 네.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엠마 있고 저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는가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지금 살아 있어요. 얘가 나온 지 한 18년 된 것 같아요. 페퍼 닥터 페퍼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는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네. AI 마인드봇을 저희가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뭐 하고 있나 그죠? 네, 아주 좋은 예, 예,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울 수도 있고 네 그럼요 그죠? 네. 이런 거하고 네.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럼요 경쟁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좋은 제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인드봇이 이 치매 치료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사 네. 도우미 네. 한 일부분이니까 치매 치료는 이미 그레이스 로봇이 치매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레이스 로봇은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병,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레이스 로봇이 바로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딸인데 그죠? 네. 걔가 널싱 로봇입니다. 간호사 로봇이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될 거고 걔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은 뭐 감정이 이입이 돼서 제가 우리 딸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막 빨리 한국에 와서 네. 시청자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주 네.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업그레이드 하러 미국에 백보치한테 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레이스 로봇 치면 한 300회 올라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을 때 찍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로봇이 치매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로봇들이 지금 나와 있고 마인드봇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